좋아요 눌러주세요. 고기요. 우와! 찾았다! 요정의 집이야! 선물을 풀어보면 되지. 어? 우와. 우와, 나도 좋았다. 삼촌이 빵야의 선물 보따리 속을 살짝 보여줄게. 뿅. 아직 선물이 뭔지 잘 모르겠지? 그럼 삼촌이 선물의 다른 모습을 보여줄게. 잘 봐. 호잇! 좋게 하는 거야. 나는 꽃요정이니까 장미꽃이 제일 좋아. 우와, 노란 꽃잎 맞나 봐. 향긋해. 저기 밑에 뾰족뾰족한 게 꿀벌 같아. 꿀벌은 뾰족뾰족한 걸로 꽃을 찔러서 꿀 빨아먹을 수 있어. 뾰족뾰족 튀어나온 게 꿀벌의 침? 으아! 도망가자! 까만 게 꿀벌 같아.
꿀벌들이 많이 모여 있어. 뾰족 뾰족 꿀벌 많아 많아. 꿀벌들이 깨지 않게. 이렇게 이렇게 생겼으니까 상같이 보여. 어제 내가 엄마랑 차 탔는데 처음 봤어. 세무나게 생겨서 멋있었어. 오, 정말 산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대단해요. 뾰족뾰족한 거가 꼭 가시처럼 보여. 손에 찔려서 아야야야야 아픈 것 같아. 뾰족뾰족 가시 닮았어. 아야 아야 따가워. 현준아 왜? 현준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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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자고 있었어? 뭐 같아? 꿀벌이야! 응? 꿀벌이야! 꿀꿀벌? 꿀벌이야! 뭐라고 하는 거야? 뭘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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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삼촌 뭘까? 아직도 모르겠니? 그러면 우리 다른 친구들한테 힌트를 달라고 해볼까? 뿅! 안녕 요정들아, 내가 힌트를 줄게. 갈색 동그라미에 노란색이 있고 멍멍 강아지가 좋아하는데 어린이집에서 소풍을 때 본 거야. 뭘까 뭘까? 주머니. 땡. 옷이랑. 땡. 소풍 갈 때 본 거잖아. 강아지. 칼라야, 넌 뭐 같았어? 흰 바구니. 하얀 구멍이 뚫려 있다고 말했잖아, 친구가. 아니야, 그러지 않았어, 요정아. 올리비아, 왜? 나는 강아지처럼 생각하는데 넌 뭐처럼 생각해? 도시락! 도시락? 도시락은 가방에 있고. 뭘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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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산소 좋았다. 좋았다. 알 듯 말 듯 알쏭달쏭. 선물을 보기만 해서는 잘 모르겠지. 이럴 땐 선물에서 나는 냄새를 한번 맡아볼까? 삼촌이 마법의 양말 속에 넣어둔 선물의 냄새를 맡아봐. 뾰로롱. 치과주 주머니 일립. 복숭아 냄새나. 나뭇잎 나는 꿀 냄새 같은데. 나뭇잎 냄새지. 향기 좋아. 향기 좋아. 와, 좋아. 뭘까? 뭘까? 빵야가 준 선물은 바로 뿅! 해바라기야. 대박. 나 알고 있었어. 꿀벌들이 물에서 꿀을 많이 먹어서 냄새 맡고 해바라기 꽃 같았어. 나도 알고 있었어. 옹기종기 모여있는 작고 까만 이곳은 해바라기 씨앗이 될 거야. 껍질을 벗기고 냠냠냠 먹을 수도 있어. 노랑노랑 나비 같은 이건 해바라기 꽃잎이야. 활짝 피면 햇님을 닮았어. 그래서 빵야의 선물은
파닭.